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흥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회장에 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식초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거 소개해드리는데 거의 끝이 없을 정도네요. 네. 자, 여기 강원도에서 김순덕 선생님이 출품하신 작품들입니다. 지금 종류별로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밭에 있는 도라지 꽃을 이용해서 식초를 담았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네. 모두 담고 나서 탐복을 해서 내년에는 도라지 밭에 도라지 꽃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는. 예. 그리고 요거는 옥수수 식초예요. 네. 근데 강원도에 아주, 옥수수가 네. 유명하잖아요. 강원도는 옥수수가 아주 예. 특작물로 최고인데요. 예. 맛도 최고인데. 예. 이분이 예.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범생이세요. 예. 제가 옥수수 식초 향을 한번. 네. 옥수수 네, 옥수수 구수한 냄새가 너무 좋아요. 네, 옥수수 향이 예, 예. 구수하게 막 나고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 드셔보시면 자기네는 소원이 없겠다고 하셨어요. 예, 제가 여기에 온 거 그래서 다 예. 드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식초가 수백 병이 있습니다. 제가 두고 제가 네. 한번 맛보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만드신 거. 자, 아 이거. 꽃향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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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나고 있네요. 그 옆에 자, 솔수는 선생님 기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요거 우선 이렇게 네. 도라지 꽃차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옥수수 참 네. 귀하죠, 그죠? 네. 이거 다른 요즘 옥수수 별로 안 먹잖아요. 예, 저희는요 전부, 이분은 예. 이제 농사를 직접 지으셨고 지금은 이제 자가 농사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만 하시는데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셔요. 네. 근데 바깥 분이 너무 식초를 좋아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식초를 많이 담으셨어요. 네. 네, 방 하나에 거실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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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도라지는 이제 꽃을 좋아하셔서 주변에 잔디밭 주변도 전부 꽃으로 이제 울타리를 했고 네. 잔디밭에 그래갖고 네. 이제 요건 지인한테 조금 한 두 줄 있다고 네. 지인 집에 가서 네. 식초 담게 달라 하셔서 이제 갖고 오셔서 하셨다면서 하여튼 제가 하는 거는 모두 따라 하시고 저보다 더 많이 네. 재료가 있으니까 절 주시고 가지꽃을 얼마나 많이 주셔서 좀 가지꽃 식초도 네. 있을 건데 가지꽃 식초도 네, 있구나. 네, 네. 지금 다음에 하게 되면 도라지 식초와 도라지 꽃 식초가 이렇게 있으면 네, 네. 그 네. 꽃과 뿌리가 있으면 제가 도라지 옷 갖고 네. 도라지 식초가 도라지 식초도 어딘가 있습니다. 그 네.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는 그냥 도라지 네, 꽃 식초가 네, 네.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